오늘은 룻기서 4장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전장을 보시면요. 룻기서 3장이 있죠. 룻기서 3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룻이 이 보아스를 찾아가죠. 보아스를 찾아가서 율법과 자신이 했던 축복을 근거로 이 타작마당에서 청혼을 하는 장면이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승낙을 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축복을 하면서 승낙을 하는데 그 모습이 룻기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고 보아스는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스라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 보아스는 그 다음 날이라도, 아니, 혹은 당장이라도 사실 룻과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초를 치는 듯한 말을 합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여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보아스가 분명 룻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격이 되긴 하지만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격에 더 가까운 친족이 한명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물기 전에 그 사람의 의사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다음날 아침에 내가 먼저 그에게 가가지고 기업을 너가 물을 건지 안 물을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만약 그가 거절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 것을 약속하고 룻을 타작마당에 새벽까지 머무르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보아스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룻과 나오미는 그때 당시에 이 룻과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생각을 상상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 날이면 뭔가 결정이 될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와 두근거림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알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그밤 가운데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요. 룻기서 4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 또한 사실 3장을 읽어 나가면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죠. 룻과 나오미에게 또한 보아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세하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제가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일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기업을 물으는 것에는 크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타인의 종이 되었을 때그 빚진 친척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의 신분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 기업이 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로 팔게 되었을 때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두 번째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집안의 경우는 이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친척들이 함께 복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룻의 경우, 엘리멜렉의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좀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날의 문화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보면, 사실 이 기업무르기라는 제도는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어색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잘 보호해주지 못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무르기였습니다. 또한 이 기업무르기 제도는요, 어떤 정신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신을 반영하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올해 신명기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셨어요. 고아나 과부나 객에 대해서. 구약시대 당시에 가장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들에 대한 긍휼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율법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무르기 제도도 바로 그런 비슷한 제도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리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율법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 정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기업무르기 제도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책임지고,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수고와 때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이제 사건이 일어날 무대가 등장을 하죠. 바로 베들레헴 성문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원했는데, 자기보다 이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날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성문하니까 그냥 진짜 성에 있는 문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경우를 말할 때도 많습니다. 성문은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보통 물건을 파고 사는 일이나 공중 집회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은요,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장소에서 이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또 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는 걸까요?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고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일을 공식적이고, 즉 공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라는 보아스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있을 때에 마침 바로 그 사람, 보아스보다 기업무를 자격이 앞서 있는 사람이 짜잔 하고 이제 그곳에 나타나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수사학적 어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후 가운데 계시고 이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독자인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부르죠.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격이 앞선 사람을, 그 친족이겠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봐라, 앉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성읍에 10명의 장로들도 불러가지고 앉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격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소유를 대사오는 일에 대하여서 나보다 내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지 않으면, 만약 내가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잠시 생각해 보더니 금세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룻기의 이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별다른 긴장감도 없고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뭐 아무런 놀람도 없고 탄식도 없고 긴장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이 여러분 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아스의 입장. 보아스는 분명 그 전날 밤 룻에게 비록 기업 물을, 나보다 우선권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면 나는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기업 물을 우선권 있는 사람의 대답, 내가 물으겠다라는 그 대답을 들었을 때는요, 분명히 보아스, 그의 심장이 덜컥 이렇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급하게 지금 엘리멜렉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해요. 5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더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거든요. 앞에 부분은. 근데 더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게 되죠. 좀 더 자세한 이 보아스의 이 설명을 들은 그 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보아스의 한마디, 이 말에 자신의 마음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기업을 물으는 권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우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6절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권리가 있었던 자가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것을 승낙을 했는지, 그리고 후에는 거절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룻기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며느리 룻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자신과 자신의 기업에 대하여서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승낙을 했었지만,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보아스의 말에 그 사람이요, 계산기를 두들겼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나오미 아들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죽었으니까. 나오미에게 지금 뭐 누뚱이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후에 이어받을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나오미의 어떤 소유를 지금 되사면, 그 땅을 되사오면 후에 후손이 없으니까, 남자 후손이 없으니까 영원히 그 땅을, 그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업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업에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먼저는 내가 물을 거다라고 답성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의 토지를 물으면 그 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룻과 결혼했다가 만약에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이름과 기업을 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재물을 들여 물은 기업을 영영 잃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큰 손해를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일관된 관심은요, 바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이 철저한 자기중심과 자기이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나는 기업을 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요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다, 나는 손해를 볼 수 없다 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르지 않는 그 이유도 두 번씩이나 밝히고 있죠. 먼저는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즉,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 힘듦이 될 게 뻔한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기업, 나를 위해. 그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약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한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대답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어떤 말에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사랑의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보아스에게 내가 기업을 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신발을 벗어가지고 증거로 삼고 자신의 우선권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기업을 물으는 제도는 원래 자신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정말 힘든 친족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세워진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 느껴지자마자 그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그는 기업 무르는 것에 기본적인 정신이 긍휼에서 나온 헌신이며 희생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의 칭호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찾아봐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여. 헬라어로요, 이 아무개는 펠로이 알모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그냥 어떤 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someone,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보아스가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 몰라가지고 아무개라고 부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미 그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가 나타나기를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아스가 실제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무개여라고 실제로 부른 게 아니고요. 룻기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아무개라고 칭호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기자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호칭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별것 아니다라는 이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갔던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아무개를 아마도 오르바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요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재력가요. 또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라고 표현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 부르는 일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자기 입속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것은 룻기가 기록된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사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아무개는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것만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조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큰 재력가이든지 그가 또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지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한낱 어떠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주류에 속하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자임을 성경은 아무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무개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아무개는요 사사시대 당시에 세상 가운데 자기 속만을 챙기기 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아무개는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또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암흑에처럼 교회인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챙기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가차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는 너무나도 똑똑해져 버렸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가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는 이 기준이 이 땅의 교회를 삼킨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란 곳은요,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님이 피로 갚주교 사신 것으로, 곧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곳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옆에 있는 성도를 남으로 여기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계산적으로 나의 인간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교회인 성도를 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무슨 계산이 있으며 무슨 이익의 따짐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도 가족의 관계 속에는 사랑이라는 끈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는요, 우리는 점점 더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관계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이 기준이 내가 되어,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 자신의 소유의 손해가 되면 어떤 도움의 손길도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아무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암흑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암흑개의 이 행동에 이어서요, 그와 이제 대조되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흑개가 이 속을 우선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반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는 그러한 풍조를 거스르며 사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흑개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바로 그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앞에서 장로들과 그곳의 모든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된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씀에 따르면 보아스는 지금 두 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게 되면 보아스는 반드시 손해를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와는 달리 좀 더 똑똑해가지고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그가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볼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아도 기업을 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긍휼의 제도이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달리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견과 자기 중심 그리고 자신의 이익의 삶의 최고가 원리되는 세상 속에서 보아스는 그 시류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그는 삼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아무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면 이 보아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에 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선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저 옆에 있는 어떤 이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다만 법만 위반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삶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요 훨씬 더 높고 고상하고 명예롭고 멋진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많은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 제가 천천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뒷부분은 넘어가고요.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신자들,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살거나 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세리나 또 이방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자기 정당성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헤세드를 베푸는 사랑과 희생의 원리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조금 덜 하는 정도, 법을 조금 덜 어기는 정도,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누구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겠네, 성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요, 그 기준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존경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바라봐야 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기준은, 그 목표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온전하심을 목표로 두고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개처럼 모두 다 자기 일을 추구하기에 바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손해와 부담감을 주고 어떨 때는 박해를 자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자기의만 추구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인성만 챙기는 현대판 아무개로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능력과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많은 뉴스를 여러분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여론과 생각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전부터 세상은 욕심이 많고 죄가 많아서 그들이 살 수 없는 수준 높고 깨끗한 자기 희생적인 멋진 삶을 우리 신자들에게 보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리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왔던 비난의 소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그리고 교회와 세상 단체의 차이를 볼 수 없다는 불만에 가득 찬 한탄을 오랜 세월 들어왔습니다. 근래에는 신자가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다는 비난을 이곳저곳에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팔질팡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어느 때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길 중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그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그의 말씀도 모른 채 외면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무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때로는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보아스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선택의 버튼이 놓여져 있습니다. 부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류를 역류하여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